설명을 듣고 싶습니다. 왜 뼈 빠지게 일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지. 일을 하셨는데 보상을 못 받으셨다고요? 수차례 진정을 냈지만 지금까지 계속 묵살을 당해왔습니다.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다 대화의 횡포 때문입니다. 대화라고요? 대화그룹에서 하도급 받으셨어요? 대화요? 대화그룹 일이라면 제가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저 한번 믿어보시죠. 그렇게 쉬운 일 같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. 쉽습니다. 저한테는 아주 쉽습니다. 제가 변호사긴 변호사인데 무슨 변호사인지 아십니까? 꼴통 변호사입니다. 꼴통. 왼쪽 오른쪽 안 보고 저를 직진만 합니다. 그래서 꼴통입니다. 제가 대화 전문가입니다. 그러니까 제 손 좀 잡아보시죠. 가오지 마. 안 갑니다. 진정하시고. 진정하시고. 선생님. 홍윤기 선생님. 저 손 좀 주십시오. 네? 저 선생님. 여기 에어매트 바람 차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. 선생님. 딴 생각 하지 마시고요. 제 손 좀 잡아보시죠. 네? 선생님. 선생님. 밑에 보지 마세요. 선생님, 대화 그룹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그러셨죠?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. 제 손 한번 잡아보시죠.